벌써 10만 원이 넘었잖아? 어떡하지?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너 교통비 여태까지 나오는 대로 다 낸 거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 그게 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야. 자세히 알려줄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에게 경기버스를 이용한 금액 중 연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야.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 마이페이지 항목의 교통카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는 교통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돼. 카드는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그 다음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정보와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정보를 입력 후 등록 가능해.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끝이야. 그렇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지원금 신청 화면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카드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돼. 간단하지? 마지막으로 지급일은 11월과 3월에 지급 예정이야. 자세한 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우와, 엄청 좋다.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미래의 리더 교통비로 응원합니다.